부산에는 또 하나의 푸른 빛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바로 아홉산 숲인데요. 이런 곳이 있어요? 자연도 쉬어가는 이곳. 초록 내음으로 가득한 숲길은 몸과 마음 모두 정화해준다고요. 몰랐어요.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한 집안에서 무려 400년 동안 가꾸고 보존해온 숲이라는데요. 400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우와! 대나무들이 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긴 대나무예요? 와. 아홉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아홉산의 끄트머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대나무가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이거 어떻게 가꾸셨을까요? 냄새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의 대나무는 특별한 점이 있다죠. 우와, 대나무 굵기가 제 얼굴만 해요. 어머, 좀 가려지나요? 완전히 가려져요. 귀가 살짝 보이는데? 크기가 실감되시나요? 우와. 대나무 중에서도 가장 굵은 맹종죽이랍니다. 또한 아홉산 숲에는 사진 명소도 있다고요. 가족 여행 오셨나 보다. 마음도 너무 좋아지고 너무 행복. 대나무처럼 거대한다. 곧게 자란 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사진기 형도 좋아, 나 좋아요. 계속 웃고만 있어요. We are so excited. We are so happy. We are here. Finally, dream come true. Very good. Actually, very nice. This is our first time to come here. Oh, really? Because we watched the K-drama, yeah. King Eternal Monarch. With who's the actor? Lee Min-ho. Lee Min-ho. 저도 잘 압니다. 다양한 작품의 촬영지가 된 곳이기에 많은 이들이 찾는다는데요. 여러 군데 나왔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누려봅니다. 와, 분위기 좋다. 마음속 깊이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는 순간입니다.